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왜 김경수는 되고 왜 박근혜 대통령은 안 됩니까? 왜 강원경이는 되고 왜 김기춘, 조윤순이는 안 되는 것입니까? 이게 나라입니까? 이게 정의입니까? 절대로 이거는 정의고 법치가 아닙니다. 이래서는 안 됩니다. 조금 전에 권용 장군님 말씀처럼 반드시 이 고령에 몸이 아프신 박근혜 대통령을 반드시 석방을 시켜야 됩니다. 석방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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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여기 서면은 젊음의 글입니다. 지금도 여기 젊은 분들이 손에 손잡고 연인들끼리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사랑하는 우리 아들, 딸, 젊은이 여러분, 이 땅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땅이고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고 여러분들 후손이 살아가야 될 땅입니다. 문재인 정권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칭찬해 주십시오. 그러나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, 국민이 주인이 된 주인으로서 잘못된 것은 단호하게 꾸짖어 주시고 질책을 해 주셔야 됩니다. 그래야 이 나라가 바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? 젊은이 여러분, 여기에 계시는 이 모든 일정을 포기하고 이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의 아버지 세대 정말로 피땀 흘려 이 나라를 일구어 놨습니다. 이제 이 아버지 세대가 잘 살려고 모든 걸 포기하고 이렇게 나와 있겠습니까? 젊은 여러분, 우리 아들, 딸, 자식들 정말로 반듯하고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앞장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 젊은이 여러분, 사랑하는 우리 딸 젊은이 여러분, 여러분들이 이 살아갈 대한민국, 여러분들 후손이 살아가야 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유관순 열사처럼 이 나라를 위해서 일어서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합니다. 젊은이 여러분, 나서 주십시오.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들이 나서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. 꼭 부탁드립니다. 예, 다음은 우리